등위별을 실행하고 HTML을 선택하여 새 창을 띄운 후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작업 폴더 안에 index.html로 저장합니다. 메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을 생성해야 하므로 Insert 패널의 Common 탭에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고 행을 1, 열을 3, 너비는 870픽셀, 보도와 셀 패딩, 셀 스페이싱은 각각 0으로 입력합니다. Modify Page Properties 메뉴를 선택한 후 배경색은 샵 AB262C로 입력하고 화면의 여백을 없애기 위해 Left, Right, Top, Bottom Margin을 0으로 설정해 주세요. 타이틀을 독도 탐방으로 입력하여 엔터를 눌러주고 Properties 패널에서 Align을 센터로 설정합니다. 테이블의 첫 번째 셀에 로고 이미지를 넣어야 하므로 셀을 클릭하여 너비를 135로 설정한 다음 Common 탭에서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메뉴 언더바 01.jpg를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너비를 604로 입력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을 6, 너비는 100%로 설정합니다. 여러분이 제작한 메뉴 언더바 02.jpg 파일의 너비를 확인하고 삽입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여 너비의 수치를 입력합니다. 커먼 탭에서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02.jpg, 롤 오버 이미지는 메뉴 오버 언더바 02.jpg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셀에도 해당 이미지의 너비를 확인하고 수치를 입력한 후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는 메뉴 언더바 03, 롤 오버 이미지는 메뉴 오버 언더바 03.jpg를 불러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 번째 셀부터 여섯 번째 셀까지 각각에 해당되는 롤 오버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하고 단축키 F12를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서브 메뉴 영역을 만들기 위해 전체 테이블 바깥쪽을 클릭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과 열을 2, 너비는 870픽셀로 설정한 후 얼라인을 센터로 설정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BG 이미지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바디 언더바 bg.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열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하고 너비를 135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행의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은 6, 열은 1, 너비는 100%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서브 메뉴 언더바 01.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에서 여섯 번째 셀까지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호리젠털을 라이트로 설정한 후 다시 두 번째 셀만 클릭하여 서브 메뉴 언더바 03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세 번째 셀을 클릭하고 롤 오버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오리지널 이미지는 서브 메뉴 언더바 04, 롤 오버 이미지는 서브 메뉴 오버 언더바 04.jpg를 불러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셀까지 해당되는 이미지를 삽입하여 롤 오버 기능을 적용하고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한 다음 단축키 F12를 눌러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 이제 본문 콘텐츠 영역을 작업하기 위해 큰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합니다. 행은 7, 열은 1, 너비는 95%인 테이블을 생성하고 얼라인을 라이트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버티컬을 미들, 높이는 70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을 클릭하고 Type은 Class, Name은 .Style, Define는 New Style Sheet 파일을 선택하여 OK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은 Style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폰트를 궁서, 사이즈는 15, 단위는 포인트, 라인 헤이트는 20포인트로 설정하고
컬러 입력란에 샵 6D4A0D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셀을 클릭하고 CSS 스타일 탭에서 스타일 1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플라이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테이블 버튼을 클릭한 후 행을 1, 열을 2, 너비는 100%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셀의 너비를 350으로 설정하고 인서트 패널에서 플래시 버튼을 클릭한 후 main.swf를 찾아 삽입합니다. 두 번째 셀의 호리젠털을 센터, 버티컬은 미들로 설정하고 행은 1, 열을 2, 너비는 90%의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호리젠털을 레프트, 버티컬은 탑, 너비는 80으로 설정합니다. 제공 소스 중 텍스트 파일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항명을 입력한 후 줄을 바꾸기 위해 BR 태그를 직접 입력하거나 단축키 Shift와 Enter를 누릅니다. 분류를 입력하고 또 단축키 Shift와 Enter를 눌러 생활 방식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분포 지역까지 모두 입력하였으면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Horizontal을 Left, Vertical을 탑으로 설정한 후 텍스트 파일을 참고하여 이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줄을 바꿀 때는 BR 태그 단축키 Shift와 Enter를 눌러 수정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룰을 클릭하고 Type은 Class, Name은 .style2, Define은 style.css로 설정합니다.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0, 단위를 포인트, 라인 헤이스는 14포인트로 지정하고 컬러를 샵 00000으로 설정합니다. 두 셀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CSS 스타일 탭에 .style2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pply를 선택하여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셀의 텍스트를 모두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Bold를 적용합니다. 큰 테이블에서 세 번째 셀의 높이를 20으로 설정하고 네 번째 셀의 버티컬을 탑으로 설정한 후 테이블 버튼을 클릭하여 행을 1, 열을 2, 너비는 100%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삽입된 테이블을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Horizontal을 Left, Vertical은 탑, 너비는 360으로 설정합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첫 번째 단락을 블록 지정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첫 번째 셀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두 번째 단락도 복사하여 두 번째 셀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이두 셀을 드래그하여 스타일 2로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 주세요. 썸네일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 큰 테이블에 다섯 번째 셀을 클릭하고 높이를 20으로 입력하여 여섯 번째 셀을 클릭한 다음 행을 1, 열은 11, 너비는 100%인 테이블을 삽입합니다.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면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한 칸씩 뛰어 11번째 셀까지 클릭하면서 너비를 97로 설정합니다. 다시 첫 번째 셀만 클릭하고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제작한 이미지 1.jpg를 삽입합니다. 세 번째 셀에는 이미지 2.jpg를 삽입하고 다섯 번째 셀에는 이미지 3.jpg를 삽입합니다. 일곱 번째와 아홉 번째, 열한 번째 셀에도 이미지 4부터 이미지 6.jpg를 각각 삽입한 후 저장합니다. 이제 이 이미지 하나하나에 behavior 액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새 창을 만든 후 Insert 패널에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제공 소스 버드 이미지 1.jpg를 삽입합니다. 페이지 프로퍼티스 버튼을 클릭하여 마진을 모두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zoom1.html로 입력하여 작업 폴더에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 인덱스가 저장된 위치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index.html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셀의 이미지를 클릭하고
Behavior 탭에서 이 단추를 클릭한 다음 Open 브라우저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URL to 디스플레이에 줌1 HTML을 찾아 선택하고 윈도우 창의 너비를 400, 높이는 300으로 설정한 후 Behavior 탭에서 이벤트를 onClick으로 설정합니다. 이 onClick 이벤트는 선택한 요소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작동되는 이벤트입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새 창을 만들고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여 Bird 이미지 2.jpg를 찾아 삽입합니다. 페이지 프로퍼티스에서 모두 0으로 설정하여 화면 여백을 없애준 후 파일 이름을 줌2.html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다시 index.html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셀의 이미지를 클릭하고 Behavior 탭에서 플러스 단추를 클릭하여 Open 브라우저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줌2.html로 선택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윈도우 창의 너비를 400, 높이를 300으로 설정한 후 Behavior 탭에서 이벤트를 onClick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이미지에도 각각 Behavior 액션을 적용합니다. 전체 테이블 바깥쪽을 클릭하고 행은 1, 열을 2, 너비는 870픽셀인 테이블을 생성한 후 Align을 센터로 설정합니다. 삽입한 테이블의 첫 번째 셀의 너비를 37로 설정하고 두 번째 셀에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CSS 스타일 탭에서 New CSS Rule을 클릭하여 Type을 Class, Name은 .Style 3으로 설정한 후 폰트는 바탕체,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선택하고 컬러는 #333999로 설정합니다. 셀을 클릭하고 CSS 스타일 탭에 .Style 3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pply를 적용합니다. 독도 탐방 텍스트만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블록 지정한 후 볼드를 적용하고 인서트 패널에 이메일 링크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는 독도 탐방, 이메일은 master@dokdo.co.kr로 입력합니다. 아래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링크 태그가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단축키 F11을 눌러 최종 결과물을 브라우저로 확인합니다.